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4년 1월 5일 금요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징검다리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조철 스타일 회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 한해 모든 일잘 풀리시길 바라고, 특히나 뭐 우리 경마 여러분들 한 경기라도 더 맞고 단 몇십 원이라도 배당 더 나오고 하는 경주로 우리 회원님들의 주머니가 따뜻해지기를 올 한 해 내내 기원을 하겠습니다. 자, 이게 2024년도의 첫 경마 주간입니다. 모든 예상가가 마찬가지고 모든 경마 팬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내 회원이 잘 되길 바라고, 또 모든 경마 팬이 딴 사람 몰라도 나는 좀 이겨갖고 오길 바라고, 다 욕심이죠. 욕심이 현실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실망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하는 경마는 별로 도움될 게 없죠. 내가 해도 돈을 깨져도 올 한 해는 이 정도 돈은 내가 경마장 가서 잃어도 내가 휘청거리지 않을 돈, 그 정도 여유는 있는 그 돈 가지고 꼭 경마에 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 정초부터 뭐 재수 없는 소리 한다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형식적인 얘기 같지만 이 한마디가 조철이 여러분들께 드리는 의미 있는 새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듣기가 좀 거북살스럽게 들리셨을지라도 꼭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자, 이제 첫 경마인데요. 금요일 경마,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배당마들이 곳곳에 지금 지뢰밭처럼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수요 프레시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남들보다 먼저 한 발 빠르게 조철이 보는 복병마들, 공부해서 잡아놓은 것들 다 아낌없이 오픈을 해놨으니까 특히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월 5일 금요경마 승부처입니다. 제주 246, 부산은 257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4경주 6경주고요 부산은 5경주와 8경주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항상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문자 신청해 주시는 분들 하루 전에 입금해 주시면 고맙겠다,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또 경주 당일날 신청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9시 전에 좀 부탁을 드린다고 항상 부탁을 드립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 월정액 한 달 문자 20만원이죠. 원래는 12회면 36만원인데 거의 반값으로 진행이 되니까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루 3만원인데 월정액 12회 20만원 참고하시고요. 월정액 신청하시는 분들은 월정액 밑에 하얀 계좌번호 있죠? 하얀색으로 박스 쳐진 거, 자, 글로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위에 노란색 라인으로 계좌번호 있는 거는 1일 문자 아니면 3일간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위에 노란색 라인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 스타일. 자, 올해는 무조건 이제 2만 명 돌파를 해야죠. 만명 넘은 지가 꽤 됐는데, 12,000명 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예, 영상 들어가기 전에 새해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좋아요 하나씩 꾹꾹 눌러주시면 아마 금주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부터 들어가겠습니다. 국산 6군의 1200 별정 A형이고요. 기복마필들의 접전입니다. 자, 그 중에 10번 마 쾌한 영웅이라는 놈이 강력하게 인기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부산 이경주를 오늘 첫 번째 승부처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승부처. 자, 이거는 예측권 10장만 한번 때려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0번 마 쾌한 영웅이 대가리가 팔리죠. 정대윤이 타고 인기 1위 팔리고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자, 10번 쾌한 영웅. 물론 상대들이 약한 그런 경주기 때문에, 또 요즘 잘 나가는 정대응 기수가 또 타고 있기 때문에, 자,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데, 한타가 부족합니다. 한타가. 세면 센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한타가 좀 부족한 마필인데, 직전 경주에는 거기다가 6번 게이트에서 최적의 전개를 뽑아냈습니다. 물론 이 편성에서는 선행 가기도 힘들고 외곽으로 밀려서, 그러니까 직전에 최적 전개다. 직전에가 최선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요 놈이 이렇게 강력하게 대가리로 팔리는 경주기 때문에 2024년도 부산 경마의 첫 승부를 잡았다. 자, 10번 마 쾌한 영웅을 깰 놈들이 곳곳에 있죠. 직전에 변화를 보였던 3번 마 오크레이지, 말값 1억이 넘는 4번 모르페우스, 자, 6번 마 데이바이데이도 상태가 상당히 좋아졌고요. 자, 8번 마 마하멘, 이놈도 조교시 모습도 상당히 좋고 계속 아쉬움을 남기는 놈이고, 9번 세클맨도 직전 경주 입상이 장난이 아니다. 자, 권호찬 기수. 뭐 11번 매직 어게인까지 다 드글드글 합니다. 자, 이 중에 한 놈을 달라박스 대가리. 믿을 만한 축이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거기에 10번 마 쾌한 영웅은 주력으로 갈 생각도 별로 없다. 자, 요거는 받쳐만 놓고요. 달라박스 대가리를 놓고 한방 조져야죠. 물론 이 마권 중에 한 마리를 오픈을 해드리면 4번 마 모르페우스는 꼭 가져가야 됩니다. 뭐 1억짜리 몸값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안쪽 게이트에서 직전 경주에 선행 경합을 하면서 무너졌는데, 선행만 뽑아나가면 한칼할수 있는 4번 모르페우스는 꼭 끼고 가시고, 그외 조철이 노리는 달러박스 한 놈에 낑겨갖고 가는 마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10번 쾌한 영웅은 잘해야 받치기 마권이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4년도에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이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첫 경주 꼭 적중으로 한번 이뤄내 보겠습니다. 이경주였고요. 자, 이제 첫 번째 메인 승부 오경주로 갑니다. 부산 오경주. 국산 5군 1400 핸디캡 레이팅 35점이죠. 자, 요번 경주는 제가 요 위에다가 메인 승부,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인데, 30배 정도 되는 배당을 한 방으로 좀 노려보자. 그런데
요번 경주는 제가 어제 조철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여러분들께 싹 아낌없이 다 공개를 했던 대가리는 어떤 놈을 가져갈 예정이고 안화짜리 한방 붙여갖고 때릴 놈은 어떤 놈을 때릴 예정이다. 내일 현장에서 별 변화가 없으면 이상이 없으면 백판짜리 한 방에다 갖다 조질 예정입니다. 뭐긴 말할 필요 없고요. 대본 오경주는 제요 위에 올려놨듯이 수요 라이브 어저께 여러분들과 함께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제가 싹 사전 예상으로 공개를 다 해놨습니다. 자, 부산 오경주 수요 프레시 라이브 꼭 참고들 부탁하시고 현장에서 멋지게 상한깜방 때려낼 테니까 자, 부산 오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경주가 후반부 이제 7경주하고 8경주죠. 부산 7경주입니다. 부산 7경주. 자, 이번 경주는요, 한 5마리 정도 접전인데, 큰 배당이 나올 경주는 아니지만, 그 5마리 안에서, 달러박스를 좀 하나 놓고, 제가 요 위에다가 깨질 수 있는 대길이다. 그래서 조철이 달러박스를 놓고 때린다. 자, 깨질 수 있는 대길이 뭐냐? 여러분들 보시면, 자, 부산 7경주가 오늘 세 번째 승부처입니다. 세 번째. 달러박스 승부처인데요. 자, 1번 라이트세이버하고 11번 로드투퀸하고 두 마리가 최저배당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1번마 라이트퀸 얘는 1번 게이트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초반이 느려 터진 놈인데 힘으로 이제 꾸역꾸역하고 올라오는 놈인데 야, 에이스 갤러퍼즈 아마 오랜만에 보죠. 자, 요때 최적으로 잘 뛰었던 그런 경주입니다. 은경이가 잘 참고 있다가 날라 들어왔고 상대가 조금 세지니까 열심히 타도 요만큼이죠. 직전 경주도 김동현 기수가 잘 참고 바닥에서부터 하면 힘한 배하고 올라왔는데 안 됐고. 그 4군 올라와서 이제 좀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상대가 좀 약하다. 1번 라이트 세이버. 얘가 인기 1위로 팔리고. 자, 11번마 로드 투퀸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46.2배짜리 조철이 여러분들께 주력은 아니지만 방어로 한 40, 50배 됐죠? 46.2배. 후사이치를 대가리로 3번, 11번 배당으로 적중을 해드렸던 그런 경주 같은데요. 자, 11번 로드 투퀸. 이 경주에서도 어느 정도 팔렸는데 얘도 한타가 꼭 부족한 그런 마필입니다. 4군 올라와서 경부대로 잡아 나름 열심히 뛰어주고는 있는데 얘네 둘이 1번, 11번 이거 대끼리가 팔리고 있어요. 1번, 11번 마번은 단돈 10원도 안 산다. 1번, 11번 마번은 단돈 10원도 안 산다. 결론은 1번, 11번 마번을 깰 역시나 조철에 달러박스가 있죠. 믿는 축이 있죠. 이 놈을 놓고 1번, 7번 두 방은 뭐 가져가겠죠. 가져가고 요놈들이 다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중배당, 고배당까지 노려볼 수 있는 세 번째 승부처 부산 7경주 달러박스 아마 재밌는 배당이 나올 겁니다. 7경주 짭짭한 중배당으로 한방 시열이 갈기자고요. 자, 7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승부처이자 두 번째 메인. 끝이 좋아야 시작이 좋다. 금요일 경마 마지막 8경주를 또 멋지게 한방 조사 먹고, 내일 토요 경마 기분 좋게 한번 맞겠습니다. 자, 예측권 20장 제대로 한방 때려갖고 상한가가 가야 되겠는데요. 요거 뭐, 딱 걸린 것 같습니다. 4번 마 한강 세이버. 얘를 어떻게 할 거냐? 강대가리로 팔리는데요. 잘 뛰었어요. 3연속 입상을 하면서. 뭔가 당연히 인기 1위 팔렸죠. 그런데, 뭐 출주 공백이 있던 것도 아니고, 체중 변화가 급격하게 있던 것도 아니고, 훈련이 모자랐던 것도 아니고, 상대가 그렇게 센 놈들도 아니었고, 이유 없이 진겸이가 타고 깨고락지가 됐어요. 경마 팬들도 패주겠죠? 저도 이거 한강 세이버 놓고 죽었었는데요. 자, 이번에 박제이로 바꿔놨습니다. 고민성 조교사가 내심 자기도 어이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자, 박제이로 한번 바꿔 놔봤습니다. 자, 제가 볼 때는 어쨌거나 이거는 한번 추세가 꺾였다. 어쨌거나 이건 과인기고. 그래도 얘보다 노릴 놈이 없으면 4번 한강 세이버를 놓고 때려야 되겠지만, 얘보다 노릴 놈이 두 놈이 있는, 두 놈이 숨어 있는 그런 경주이기 때문에, 자, 이번 8경주는, 야, 요건 그대로 못 지나가겠다. 예측권 20장.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이거는 무조건 새해 두 번째 상한가로 한번 때려야 되겠죠? 받치기가 걸려도 환수가 짭짤하게 예견이 돼 있는, 자, 8경주 두 번째 메인인데요. 자, 4번 한강 세이버가 고맙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다. 이거는 직전에 별 이유가 없이 부러졌는데, 이번 경주에 들어와도 할 말이 없고 안 들어와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믿어 못 믿어 50% 확률 가지고 메인 승부 들어가자. 이거는 무모한 거죠. 저는 후자로 봅니다. 꺾어질 확률이 더 많다. 그래서 자, 이번 경기에 고맙게도 달러박스 한 놈. 이건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조건이 상당히 좋아졌고 조교도 상당히 좋아졌고. 요거는 전개로 하나, 달라박스 대가리, 충마가 하나가 있습니다. 한강 세이버. 들어오면 또배 아프니까 받치기는 걸쳐 놓자고요. 환수는 충분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붙이는 마필이 거의 백판성 아나짜리를 하나 노립니다. 남들이 관심이 없을 때 우리는 한 박자 빠르게, 일단은 한 방. 최소한 요것도 배당이 한 20배에서 30배는 나오리라고 봅니다. 20배에서 30배. 뭐, 고배당은 아닌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요한 놈이 얼레벌레 좀 팔리는 마필이기 때문에 고배당은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 메인 승부의 조철이 제일 좋아하는 배당이 뭐예요? 20배, 30배 배당 아닙니까? 요 배당이 걸렸을 때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승부를 권해드리는 그런 예상이죠. 거의 20, 30배짜리가 한 방으로 보인다 싶으면 승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부산 경마 두 번째 메인 상한가 가는 거예요. 4번마 한강 세이버. 분명히 부러질 확률이 더 많다. 자, 요놈은 현장에서 받치거나 빼거나고 조철에 달러박스와 백판성 아나짜리 붙여서 한 방. 20배, 30배. 자, 메인 상한가 한 방. 시원하게 한번 두들겨 볼 테니까. 부산 8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하셔가지고 내일 토요경마 또 기분 좋게 여러분들과 함께 토요경마 한번 마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부산경마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오늘 제주경마가 2경주, 4경주, 6경주입니다. 조철의 제주경마 또 쏠쏠하게 잘 들어오죠. 배당도 한 건씩 잘 들어오고, 자, 금년 2024년도의 제주경마도 역시 멋지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문자 신청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요 방송 끝나면 하루 전에 입금하시고, 입금해 주시고, 입금자 성함 꼭 부탁을 드리고요. 자, 월 정액 12회입니다. 12회 한 달 문자 20만원 접수를 받습니다. 입금하시고 이것도 입금자 성함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튜브 조철스타일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을 드리면서 24년 첫 번째 제주경마 첫 번째 승부 2경주입니다. 뭐 제주경마는 그렇게 어려운 경주를 승부처로 잡질 않았어요. 따박따박 찍어먹기 경주가 좀더 있는 것 같고요. 자, 2경주 제주 6등급이고요. 800m 별정 A형. 이거는 뭐 길게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주입니다. 대가리가 있죠. 광대가리가. 6번 마 탐납이상은 놓고 때리는 대가리다. 6번 마 탐납이상. 문현진이가 기승을 했고 부담 중량이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이 정도 편성에서는 여기까지는 대가리를 인정해줘야 되는 약한 상대들을 만났다. 빨리 이제 이기고 5군으로 올라가야죠. 부담 중량 내리려면. 야, 6번 마 탐납이상은 대가리인데 문제는 후착입니다. 문제는 후착인데 후착도 옥석을 딱 가려놨으니까 어렵지 않은 적중과 어렵지 않은 경주가 될 겁니다. 자, 6번 마 탐납이상을 놓고 안쪽에 있는 마필들은 별로 봐줄 놈들이 없어요. 주로 외곽 게이트에 다 몰려 있는데요. 자, 6번 마 탐납이상은 믿는 대가리고, 자, 이 중에 믿는 놈, 불안한 놈 걸러내가지고 6번 탐납이상을 놓고 압축을 해서 여러분들이 베팅하기 편하게, 큰 배당은 아니지만 찍어먹기가 승부가 들어가는 제주 2경주, 제주 경주에 오늘 첫 번째 찍어먹기 승부가 들어갑니다. 찍어먹기 승부가, 이건 예측권 10장이죠. 완장으로 한 방, 주력 한 방으로 찍어내고, 이번 경주의 포인트는 불안한 인기마 두 놈을 걷어낸다. 불안한 인기마 두 놈은 사정없이 꺾어내면서 오늘 첫 번째 승부처 제주 2경주, 뭐 큰 배당은 아니지만 짭짭한 배당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것 같습니다. 자, 2경주였고요. 자, 이제 메인 승부 부산, 제주 4경주하고 6경주입니다. 제주 4경주, 6경주.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제주 메인. 제주 5등급 1000m 핸디캡 레이팅 40점인데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조판을 딱 받고 사전 인기도를 봤는데, 저는 이제 강축에 후착 접전이다, 이러고 봤는데, 이거 뭐 조철이 눈깔이 잘못된 겁니까? 강축이 아니에요. 이거 뭐냐? 그리고 다시 한번 봤습니다. 조철이 눈깔이가 뼈나. 자, 오늘 이유 없이 주저 없이 메인 승부로 잡았습니다. 저는 강축에 찍어 먹기로 마번을 잡아놨는데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강축이 없어요. 그쵸? 큰 배당은 아니지만 이거는 메리트가 있다. 이거는 메리트가 있다. 어떤 놈이 지금 인기 대가리로 현장에서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배당이, 요거 노리는 배당이 저는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현장에서 조철이 노리는 믿는 축, 이 달러 박스가 저는 좀 덜 팔리기만을 바라고 엉뚱한 놈이 바람을 잡기를 좀 바랍니다. 한 너덧 마리 접전인데 여기는 조철이 볼 때 이거는 대가리로 왔어요. 근데 배당판은 붕 떠 있다. 자, 메인 승부로 들어갑니다. 첫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자, 이거 적중 자신 있는 경주 달러 박스 놓고 중배당에 갔다 때리는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제주 4경주 상한간방 때릴 테니까 4경주 현장 예상 꼭 함께 하셔가지고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제주 4경주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주 6경주 겁니다. 6경주. 자, 요거는 요것도 또 서비스로 여러분들께 뭐 메인 승부라고 조처럼 가리고 일반 승부라고 까고 그런 예상도 아니죠. 수요 라이브, 어제 수요 라이브 방송, 어제뿐만이 아니고 뭐 수요 라이브에서 방송했다 그래서 그거 승부를 안 잡고 그런 얄팍한 머리 쓰는 사람 아닙니다. 그래서 어제 제주 6경주 역시나 수요 라이브에서 그대로 다 깠죠. 그대로. 수요 라이브 보시면 뭐 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조철이 여기서 어쩌고 저쩌고 똑같은 말이니까. 자, 2번 마 보라매가 당연히 인기 대가리가 팔리는 경주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조철은 다른 놈을 하나 노린다. 직전 경주에도 하나 노렸던 놈이라고 그랬어요. 벌써 조철의 팬분들은 아, 저 새끼가 수요 라이브 안 봐도 저놈 또 얘기했을 거다. 대번에 아실 겁니다. 한 번 더 봐야죠. 자, 두 번째 메인 예측권 20장. 제가 2번을 놓고 요놈에다가 완장으로 조질지 이런 방법도 있고 조철이 노리는 요놈을 달러 박스 대가리로 놓고 일단 2번에다 한방 주력 나머지를 받칠 수도 있다. 좀 더 배당을 노리면서 요렇게 제가 설명을 해놨을 겁니다. 자, 과연 요놈은 어떤 놈이냐? 조철의 수요 어제 여러분들께 방송했던 수요 프레시 라이브에서 공개를 다 해놨으니까 자 제주 6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조철의 오픈 공개 승부 수요 프레시 라이브 참고하셔가지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경마 조철의 실전 배팅 승부처 여러분들과 함께 해봤는데요. 뭐 새해 첫 경마니 첫 경마이기 때문에 조철도 우리 팬 여러분들께 진짜로 좋은 성적으로 해드렸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응원들 많이 해주시고 내일 현장에서 멋진 마번으로 뵙겠습니다. 내일 승부처 246 부산은 2578 그 중에 메인 승부가 제주가 4경주, 6경주, 부산은 5경주, 8경주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